안녕하세요, 유유. 밖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엄청 둘이서 골프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펼치고 있어요. 난 굴하지 않고 영상을 찍겠어. 우리 아빠가 나보고 미쳤다고. 혼자 뭐 하는 거냐고. 제가 봐도 제가 미친 것 같아요. 거울에 손 찍혔어. 버건디, 요거 초콜릿 팔레트로, 아, 초콜릿 아니지. 아, 투페이스드에서 초콜릿 팔레트도 샀더니. 요 네이키드 짭탱 팔레트로 버건디 컬러로 한번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해보려고요. 요 버건디랑 여기 핑크 샴페인 컬러랑 지금 갈색을 쓸지 말지 얜좀 고민 중이고 얘로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제가 저렴이 파데를 좀 사봤어요. 아,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지금이 제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밤 11시 24분이에요. 그러니까 하고 어디 나갈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 기능 있는 모이스처라이징 밤 발라놓은 상태고, 이제 프로페셔널은 밤에 어디 가지 않는데 아까워서 쓰지 않겠어요. 그래서 바로 이 컨실러와 코렉터, 바로 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코렉터로 파란색을 가려주시고, 그리고 제가 뭐 레트로풍 그거 댓글 봤거든요? 근데 그분께 제가 댓글을 달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. 적어놨어요. 알고는 있어요. 이건 컨실러. 저는 오늘은 화장을 하고 갈 데가 없어요. 밤 11시 반에 어딜까. 화장하고 바로 지워야죠. 영상 찍는 게내 일이야, 일. 이니스프리에 세일할 때 사람 엄청 많은데 샀거든요? 저는 요두 개. 아마 이름이 21호랑 23호 두 개를 샀어요. 근데 내추럴 베이지, 트루 베이지. 저는 퍼펙트 커버 타입으로 샀어요. 퍼펙트 커버로 해야 아무래도 저는 트러블이 많기 때문에 가려질 것 같아서 얘네로 샀고. 근데 이거 완전 페이크다. 지금 여기 양이 지금 안 보이는데 제 눈엔 지금 이게 빛에 비쳐서 보이는데 지금 파데 이만큼 들어있어요. 이만큼. 이만큼. 뭐야, 꽉차 있는 게 아니었어. 불 끄고 조명 켜니까 이게 완전 보이네. 제가 왜두 개를 샀냐면 23호가 그렇게 어둡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 피부 까마잡잡한 하신 분들한테는 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21호를 가운데만 좀 해주고 23호는 외곽에 해주려고요. 지금 짠건 21호고 한번 어떨지. 일단 가운데 해보고 너무 밝지 않으면 23호를 안 쓰고 뭐 쉐딩처럼 쓴다던지. 얘가 뭐 지속력이 안 좋다는 댓글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약간 느낌으로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, 질감이. 약간 쫀득쫀득하고, 그리고 확실히 뭐 촉촉한 라인 이런 거는 제가 손등에 해보니까 너무 촉촉해서 발색이 안될것 같아요. 아, 뭐래. 아빠가 계속 얘기해서 헷갈려. 발색이 아니라 커버가. 슈에무라 스펀지로 두들겨 볼게요. 좀 하얗죠? 제가 해보니까 이 감기는 느낌은 너무 촉촉해. 괜찮은데요? 근데 노란 끼는 많이 없다. 슈에무라가 그런 면에서는 좀더 낫겠네요. 저는 노란 걸 좋아하니까. 근데 노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이 저렴이 파데 이니스프리 괜찮은 것 같아요. 코 팡팡팡. 근데 왠지 느낌에 지속이 오래 안갈것 같기도 하고 요 그런 파데 느낌이 있어요. 발라보면 착 감기는 느낌이 좀 아니긴 하네요. 이마는 확실히 하얗죠? 봐봐요. 엄청 하얘. 내 피부에 비해서 21호인데. 살짝 뜬다. 그러니까 정말 엄청 하얀 분들이 21호를 쓰시고요. 뭐 13호도 있던데? 그거는 정말 그냥 백인용인 것 같아. 황희는 쓸수 없음. 그리고 그거 추천해주시는 분도 저한테 21호를 권하더라고요. 근데 봐봐요, 지금. 잘 보세요. 여기가 제 머리하고 많이 뜨죠, 색깔이. 갑자기 밀가루 됐어. 뭐야, 이거. 여기 목하고도 뜨고. 역시 23호를 같이 사길 잘했다. 우리 아빠 열광한다. 경상도 스타일. 화내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구분하기 힘든. 21호 이 정도예요. 엄청 밝아. 순정이, 순정이, 순정아.
오랜만에 순종이에요. 네. 지금 눈곱도 안 떼고 자, 순종이 초점을 순종이에게 맞춰주세요. 순종이. 털이 좀 그새 많이 자랐어. 그거 아세요? 강아지가 귀까지 다 털을 밀면은 여기 귀 느낌이 이상해서 계속 털다 보니까 여기 귀 끝에 이렇게 피가 몰린대요. 그래서 지금 얘 여기 완전 피딱지가 초점이 어디 맞은 거야? 피딱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까맣게 끝에 몰려 있어요. 좀 살 좀 쪘어요, 얘가. 밥을 요새 좀 먹어서. 여기가 약간 통통해지. 저에겐 정말 엄청난, 아, 자식. 23호를 외곽에 한번 발라볼게요. 얘가 그렇게 어두운, 얘가 그렇게 어두운 색이 아니란 말이에요. 제 목하고는 좀 맞는 것도 같은데 이마는 너무 밝아. 저는 이마가 되게 뭔가 이마가 좀 어두워요. 그 약간 베이지인데 한번 여기 먼저 해볼게요. 질감은 되게 좀 쫀득쫀득해. 쫀득쫀득. 얘를 전체적으로 발라도 봐봐요. 안 뜨잖아. 우리나라 로드샵은 색깔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. 좀 어두운 사람을 그러면 약간 피부 까무잡잡한 분들은 어떻게 쓰지? 저도 하얀 편이긴 한데 아주 하얀 건 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얀 뭐 누가 나가 내가 너보다 더 하얘 이러면 뭐 괜히 우월감 가지는데 뭐 피부가 우월감 갖고 그러냐? 그리고 막 매장 직원들도 약간 제가 쉬엠을 해서 저보다 언니가 좀 더 피부가 하얀 것 같아요 이랬더니 괜히 뭔가 죄송해 하면서 에 이러는 것도 뭐야 뭐 왜 그래? 어때요? 23호가 더 잘 맞죠? 제가 볼 때 볼은 밝은 게 좋으니까 21호를 쓰고 이마를 아예 23호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21호 너무 화사해. 화사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21호 쓰세요. 이마 저는 지금 다 발라놨으니까 외곽만 23호를 한번 써볼게요. 여기를 외곽을. 이것도 하얘요, 이것도. 어두운 게 아니라 약간 톤이 다운된 그런 23호라서 전혀 어둡지 않아요. 이거 봐요, 얘도 하얘. 얘 별 차이 없다니까 지금. 카메라에서도 느껴지시죠? 23호 하얗죠?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얼굴에 테스트를 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. 조명도 로드샵은 좀 어두워요. 백화점처럼 엄청 그게 좋은 게 아니라서 형광등이잖아요. 조명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코 옆에 이런 데는 이걸로 커버해줄게요. 쫀득쫀득하네. 지금 밖에서 진짜 계속 아빠가 엄마 골프 가르친 소리가 너무 커서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. 입술 해보니까 약간 어두운 게 느낌이 난다. 아 근데 전 23호가 맞는 것 같아. 목에 좀 발..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에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목은 클렌징하기 되게 귀찮아서 나 목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. 어때요? 좀 멀리서. 얼굴이 좀 많이 하얗죠? 그래도 많이 뜨는 것 같진 않은데? 약간? 약간 너무 하얌. 근데 느낌이? 한번 파우더 올려볼게요. 제가 해보니까 화장품은 너무 고렴이만 쓸 필요도 없고 저렴이와 고렴이를 잘 섞어서 써주면 티 안 나게 저렴이, 그러니까 가격을 좀 아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파데 같은 거는 저도 고렴이를 많이 추구하는 편인데 파데를 좀 저렴이를 쓰면은 이런 파우더 같은 거는 좀 두들겨야 뚜껑이 너무 없어. 이렇게 있는 게 없어지니까. 후! 파우더를 조금 보송보송하게 좀 좋은 거를 써주고. 근데 파우더는 정말 입자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걸 잘 골라서 써줘야 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디올이랑 샤넬만 써봐도 진짜 메이크업 포에버랑 바비브라운의 이 고운 입자를 못 따라오거든요. 아유 진짜 다들 파우더가 약간 밝은 편인데 얘를 바르니까 얼굴이 더 하얘져. 그렇군. 21호를 아주 소량만 쓰고 23호를 전체적으로 깔아줘야겠다. 오늘은 밝기 실패. 다음에 오늘은 얘로 다 가봐야지. 눈썹을 요 색깔. 얘 색깔 이름이 코코아 파우더. 얘로 한번 눈썹을 해봐야지. 가루가 엄청 많이 좀 묻어나는 편. 오늘은 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안 해봤던 거니까. 기름이 많아. 이렇게 껍데기 자꾸 껍데기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끝에다가 한번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주면은
더 이상 안 떨어지겠죠? 바비 브라운 언니가 이렇게 해주더라고. 아, 삐뚤었다. 이걸 안 덮을 수도 없고 맨날 떨어지니까. 집에서 붙이세요. 제가 눈썹 칠해줄 때 쓰는 플럼? 아니, 아이스윗 브러쉬. 브러쉬 세척하고 지금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 편집하는데 너무 애를 먹고 있어. 차라리 메이크업 편집은 쉬운데. 그리고 또 물소리 때문에 그것도 좀 막 맥 찾는 것도 어렵고. 뭐가 왔다. 댓글인가? 오늘은 버건디로 여성스럽게 갈 거니까 길게 칠할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어둡냐. 이걸로 눈썹 못 그리겠다. 박가은님이 유튜브 동영상 구독을 신청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걸로 안 될 것 같아. 제가 쓰던 거 쓸래요. 얘가 시멘트 색깔하고 버치 색깔. 저는 근데 끝에 그릴 때는 그냥 버치로 바로 가거든요. 앞머리는 좀 이걸로 채워주고 끝에는 그냥 약간. 날씨가 꽤나 더워진 것 같아요. 지금 나 화장하는데 더운 거 처음이에요. 유튜브 찍으면서. 역시 이게 발색이 잘 된다. 저 쿠키 팔레트에 있는 코코아 파우더 색깔은 정말 음영을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요. 제가 눈썹이 털이 없는 데가 좀 많아가지고 길고 왜 모량 별로 없는 눈썹 제가 딱 그렇거든요. 앞머리 채우고 이렇게. 더워. 우리 엄마 안방에는 에어컨이 있는데. 그리고 제가 눈썹이 너무 밝게 표현되는 게 싫어서 이 쿠키 팔레트 살 때 이걸 같이 팔거든요. 얘도 같이 샀어요. 얘 이름이 시크릿 키스 초코 스머지 아이브로우인데 라이트 브라운이 있었나? 근데 제가 그냥 다크 브라운 한번 사봤어요. 서블럭. 많이 안 비싸길래 너무 진할지 어떨지 모르겠어. 왜 머리 염색하고 처음에는 괜찮은데 뿌리가 색깔이 올라오니까 눈썹만 또 너무 밝으면 눈썹이 동동 뜨더라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고동색으로 자연스럽게 염색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찾아봤죠. 찾아본 건 아니고 솔직히 얻어 걸린 거지. 어때요? 더 진한가? 거울 좀. 그냥 괜찮은데? 아이브로우 이거는 진짜 비싼 거 살 필요 없는 것 같아.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고 엄마 이렇게 살짝 원래 결 따라 빗어주기. 그냥 고동색? 어째 좀 진해지는 느낌이기도 하고. 난 마음에 들어. 난 눈썹 너무 연한 거 싫으니까.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. 아, 오늘 말이 많아서 영상이 엄청 길어질 것 같네. 제가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보죠. 버건디 색깔에 펄이 너무 많으면 지저분할 것 같아서 본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완전 바닐라. 제가 세포라에서 말씀드렸나? 기억이 안 나. 프라이머를 샀는데 세포라가 카드 결제가 인터넷이 잘 뭐가 안 되더라고요. 뭐 제 동생 미국 카드로 해도 결제가 안 되고 이런저런 카드 다 해봐도 안 돼서 그냥 동생 올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택배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동생은 와 있는데 미국에 택배 가면 진짜 그게 무슨 낭패야.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. 사실 동생은 남자애라서 걔는 안 하고 걔 동생 여자친구가 해줬어요. 동생 여자친구가 진짜 대박이에요. 걔는 뭐 말하면 그냥 핫큐에 완전 말이 필요 없어 얘가. 아 너무 속 시원해. 걔 제가 딱 카톡으로 동생한테 야야 이것 좀 부탁해 했더니 이놈 새끼가 시험 기간이라서 바쁜 거예요. 슈가 밀크. 요 슈가 밀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이놈이 바빠가지고 잘 못하니까. 그래서 아 나는 마음이 급한데 택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바로 제가 연락을 했죠. 부탁을 한다 이러면서 나 어떡하냐 그랬더니 걔도 이제 화장품을 많이 구매를 해보느라서 아 언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냥 주문 다 취소하고 언니가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거 그대로 세포라 가서 사주겠다고 딱 그러는데 정말 말이 필요 없잖아요. 내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. 그러더니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여기 약간 펄이 있네. 그냥 다 샀대요. 샀는데 문제는 이 로즈 샴페인을 좀 깔아주고 앞쪽에만 없는 게 있대요. 제가 베네피트도 막 샀는데 그게 솔드 아웃이래요. 워낙 잘 나가나 봐요. 28불밖에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4만원인가 4만 5천원 4만 2천원인가 그렇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네이키드 팔레트 1, 2, 3랑 그리고 투페이스드 초콜릿 팔레트랑
그거는 확실하게 있대. 그리고 나스 그 아이프라이머도 없대요. 제 동생 있는 데가 좀 시골이라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그때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사태니까 제 목적은 어쨌든 네이키드 1,2,3였고 투페이스드 팔레트였으니까 맥에서 산 것하고 시그마 브러쉬 가부키 산 거 그거는 되게 잘 갔거든요. 아 그리고 저 이거 발라놓고 한 8시간 정도 있어봤는데 지속력 괜찮아요. 걱정 마삼. 저 이거 강추. 네이키드 직구도 귀찮고 한국에서 파는 것도 못 믿겠고 그러시면은 쿠키 팔레트 가세요.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아 나 버건디 한 번도 안 해봐서 지금 기대되는데 요 색깔 아이고 이 색깔 색깔 이름이 라즈베리 시럽. 이름도 귀여워. 얘를 이렇게 붓 반 끝에만 좀 묻혀가지고 한번 해보죠. 뭐 괜찮은데? 약간 영역을 너무 넓게 바르면 멍든 것 같아. 이거 지워야지. 이거 그거예요. 안에 들어있는 내장 브러쉬 좀 지우고 좀 지우고 이거를 밀크를 위에 다시 발라서 너무 넓게 바르면 진짜 이상하다. 제가 준비를 다 해보고 메이크업을 한 타입이 아니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 매일매일 못 올리거든요. 하면서 쌍꺼풀 라인까지만 딱 발라야겠다. 색상 조합은 제가 손등에 해보고 얘네 둘이가 좀 나을 것 같아서 색이 그렇게 정말 진하지 않고 딱 정말 시럽 같은 느낌이라서 괜찮은데? 여기 앞에 요런 데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. 저는 쌍꺼풀이 있으니까 떠도 뒤에는 좀 보이거든요, 제 쌍꺼풀이. 그러니까 눈 떴을 때 살짝 보일 정도로까지만 해주시면 호꺼풀이랑 쌍꺼풀 있으신 분들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브러쉬 사고 싶다는 분 계셨는데 제가 정말 괜찮은 거 몇 개만 추천을 해볼게요. 제 메이크업 영상은 약간 주제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죠? 갑자기 브러쉬 추천. 아이섀도우 메이크업은 얘 네 개로 제가 딱 추천할게요. 얘는 아바마트에 있어요. 정말 얘는 바비브라운 안 사도 돼요. 아바마트나 이 바비브라운 브러쉬나 정말 차이가 없어요. 얘는 정말 아바마트에서 그냥 사세요. 뭐 그냥 나는 바비가 그래도 좋다, 여유가 자금이 된다 그러면 얘를 사세요. 그렇지 않고서는 괜찮아요. 이것도 아바마트에 넓적한 브러쉬 그대로 있거든요. 굳이 얘도 맥 안 사도 돼요. 근데 이 총알 브러쉬는 나는 맥을 추천. 왜냐면 아바마트에 있는 총알 브러쉬는 뭔가 어설프게 좀 따라해놔서 그건 좀 별로고 그 다음에 이 브러쉬는 정말 아바마트고 어디고 따라할 수 없는 진짜 너무너무 좋은 맥 브러쉬예요. 제가 바비에서도 이런 거 하나 만져봤는데 너무 좋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것도 다음 달이나 한번 사볼까. 이 여자들의 도구라는 게 필요해서 산다기보단 사고 싶어서 사는 거죠. 가정 경제에 파탄이 안 날 정도로만. 아가씨 때 사지 언제 사?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제가 하나씩 사보고 써보고 진짜 좋은 것만 추천할게요. 아이섀도우는 저 4개면 돼요. 그럼 얼마지? 이거 몇천 원 하지 않아요? 아바마트? 몇천 원? 총알 브러쉬하고 얘 두 개만 맥에서 사면은 한 4만원? 얼마야? 5만원으로 아이섀도우 브러쉬 다 할 수 있겠다. 그래도 학생한테는 비싼데.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정말 라즈베리 시럽 같은 이 색깔. 이 앞에 거 바를 때 영역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얘랑 연결할 때 좀 어색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되고 눈을 딱 떴을 때 보이게 발색이 얘가 은은해. 생각보다 좋다. 묘하죠? 묘하지 않아요? 심정이 또 왜 찡찡댈까?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거 막 하다 보면 진해져. 뭔가 만족을 못해서. 그 다음에 얘로 밑에를 하면은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맥 총알 브러쉬. 총알 브러쉬 얘가 219번. 얘로 붉은색을 발라서 약간 운듯 만듯. 아 이 색깔 진짜 강추. 근데 쿠팡에 이거 마감 임박했던데. 괜찮은데? 혼자 괜찮다면서. 뭔가 약간 운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. 뷰라. 저는 지금 슈에무라를 쓰고 있는데 세포라에서 시세이도 거를 한번 사봤어요.
어떤 느낌일지 하도 유튜브랑 이런데 저런데서 많이 쓰셔서 한번 저도 써보려고 마스카라 써보고 차이가 어떤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아, 내가 이걸 찝을 때 밑에를 같이 찝어서 맨날 뭉치는구나. 뒤에 속눈썹이 제가 기네. 몰랐어. 그래서 아래를 보고 찝어야 되는구나. 이렇게 해야 아래 눈썹이 안 찝히는구나. 이렇게 뷰러 너무 더러워지니까 한 번씩 닦고. 아이고, 잘못 닦았다. 라이너 뭐 그리지?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요거 삐아 검정색인데 약간 레드 펄이 들어있는. 근데 그 펄이 잘 보이진 않아요. 그냥 점막을 채워서 레드가 여기 삐아에서 팔기는 하는데 별로 사고 싶지 않았어. 그것까지 사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고 버건디를 데일리로는 전 잘 안 할 것 같거든요. 대신에 블랙으로 해주면 훨씬 또렷하니까 약간 꼬리는 올리는 게 좋겠죠? 손에 힘을 빼주고 하면은 끝에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. 너무 길게, 요건 취향 따라. 저는 너무 꼬리를 많이 빼진 않고 대신에 뒤쪽은 살짝 두껍게. 난 지금 야밤에 뭘 하고 있는 것인가. 또렷한 것 같은데? 반대쪽도 해볼게요. 저는 딱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까지 올렸거든요. 너무 더워. 물 많이 먹게 다시 해야 돼. 이거 되게 좋아요. 집에서 먹고 마시기. 스타벅스.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. 우리나라에서 샀나? 외국에서 샀나? 우리나라도 팔아요. 미국 갔을 때 샀나? 시카고에서 샀던 것 같기도 하고. 아, 놀러 가고 싶다. 아,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혼자 이러고 있어. 정말 나의 취미생활. 아, 근데 뭐 사람이 돈 벌어서 자기 좋아하는 거에 써야지 어떻게 돈만 벌고 사나. 적당히 조절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빚은 지지 말자. 빚지면 안 돼. 모양이 살짝 마음에 안 들 땐? 아, 이 삐아 진짜 안 지워져. 이거 안 지워지냐 괜찮냐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안 지워지는 아이라이너는 세상에 없어요. 안 번지는 아이라이너는 세상에 없어. 있을 수가 없지. 사람이 얼굴에서 유분이 계속 나오는데. TV에서 말하는 뭐 얘는 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요. 뭐 지워지지 않아요. 번지지 않아요. 뻥이지. 과장 광고지. 얘도 번지긴 번지죠. 사람이니까. 근데 중요한 건 메이크업 포에버보다는 한 10배, 100배쯤은 안 지워져요. 얘가 정말 제일 그나마 제일 안 지워지는 거예요. 수정 없는 메이크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. 이 정도. 음영감을 주기 위해 이름도 귀여운 이 오레오 색깔을 그 쿠키 오레오 그것 때문에 이건가? 오레오 색깔을 약간 그 아이라이너 위에 스머지를 시켜줄게요. 그러면 지속력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걸 한다고 해서 아예 안 지워지는 건 아니고 지속력에도 도움이 되고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경계를 좀 풀어주는 거죠. 양쪽을 비교해 볼 시간. 차이점이 저는 약간 느껴지는데 카메라에 잡히는지는 알 수가 없어. 반대. 삐아와 얘 조합이 저는 되게 괜찮거든요. 오히려 이니스프리가 하얘가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우연한 발견. 그리고 앞머리에 눈물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제가 바비브라운 메이크업 갖다가 지르고만 골드핑크. 얘를 열면 이런 색깔이에요. 얘를 눈앞에다 하면 발림성이 진짜 좋아. 되게 부드러워요. 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눈 밑에 살은 제가 원래부터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몰랐어요? 이게 애교살인지.
그리고 이 중간까지 하니까 이 밑에 이 라즈베리 시럽 색깔하고 살짝 섞이면서 괜찮네요. 약간 넓게 발라. 애교살 완전 튀어버렸어. 과장됐다. 좀 풍성한 컬을 위해서 오늘은 볼륨 마스카라. 마스카라는 두 종류 있으면 돼요. 엄청 볼륨이 풍성한 마스카라랑 깔끔한 마스카라랑. 저는 마스카라는 비싼 랑콤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1인. 비싼 거 필요한 거는 파우더나 파운데이션이나 정말 유명한 색감의 뭐 블러셔, 섀도우 뭐한 10개 안짝? 그리고 나머지는 저렴이들하고 섞어서 쓰면 충분히 저렴이들도, 그러니까 어떻게 터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지속력이 달라지는 거지, 그 제품 하나가 지속력이 어때냐라고 말할 순 없는 것 같아요. 지속력이 별로인 제품도 그 밑에 어떤 제품들을 깔아주고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, 사실 이 볼륨 마스카라도 맥이니까 비싸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제가 밤이라서 귀찮아서 픽서 안 했는데, 픽서 안 하면 얘도 분명히 번진다고요. 그러니까 비싼 건데 번져요 할게 아니라, 그 밑에 에뛰드 하우스 같은 데서 픽서를 사서, 저렴하지만 픽서를 밑에를 에뛰드 걸로 발라주고, 얘를 바르면 효과가 좋다. 그러니까 화장은 궁합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저 지금 약간 떡지게 바르고 있어요, 일부러. 가까이 가니까 왜 어두워지냐? 밑에 눈썹하고 같이 안 찍으니까 안 달라붙는다. 밤에 찍으니까 여유로워서 좋긴 하네요. 눈 감상 시간.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끝내도 되고, 저는 제가 좋아하는 펄땡이들을 좀더 얹어보겠어. 순종이 뒤에서 잠. 애기 엄마들이 애기 잘 때가 좋다더니 저도 순종이가 잘 때가 좋아. 제 메이크업에서 자주 출연하는 이 핑크 색깔 펄, 오팔 펄이라 했나? 아무튼 뭐뭔 펄.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 얹어주면 버건디 핑크랑 너무 잘 어울리는 펄이에요. 이런 펄이 딴 데도 있나 모르겠지만 슈에무라 펄도 진짜 괜찮아요. 그 메이크업 포에버의 스타 파우더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. 걔는 너무 좀 뭐랄까 쨍하다고 해야 되나? 얘는 좀더 은은해요. 아무래도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눌러진 타입이니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더 입자가 곱죠. 이게 좀 표현이 되나? 아, 나산거 있다. 올리브영에서 이게 하이라이터 브러쉬라고 나왔는데 보니까 코 쉐딩할 때 되게 좋겠더라고요. 이렇게 캡도 달 냄새 뭐야 이거 캡도 달려 있고 이렇게 맥하고 비교해 볼까요? 맥하고 얘하고 비교해 보면 맥은 좀더 퍼졌고 얘가 새 거라서 눌려서 그럴진 모르겠는데 얘가 좀더 촘촘해 힘이 있어. 그래서 노즈 쉐딩 할때좀 좋을 것 같아. 얘는 너무 퍼져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퍼져서 발색이 되더라고. 오늘 너무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한번 쉐딩을 처음 쓰는 건데 한번 빨고 쓰면 좋긴 한데 그냥 써볼게요. 너무 지금 하얘서 어떨지 모르겠어. 좀 이렇게 잡고 써야 되나? 괜찮은데? 그냥 털이 가는 대로 하니까 발색도 자연스럽게 되고 코가 긴 사람들은 좀 짧게 끊어도 되는데 저는 코는 뭐 그냥 중간이고 얼굴이 이렇게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 줘도 될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여기 왼쪽 끝에 묻혀서 이렇게 오른쪽 끝에 묻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끝에 살짝 묻혀서 코끝에. 아 이게 예민하게 표현되진 않는다. 코 쉐딩할 때얘 사면 안 되겠다. 망했어. 내 돈. 약간 음영감을 주는 거죠. 그리고 얘를 턱에다가 너무 하얘서 브론징 하고 나서는 이쪽에 클렌징 엄청 신경 많이 써줘야 돼요. 그 훌라보다 얘가 훨씬 색깔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셔야 돼. 얼굴에 여드름이 막 나. 아 여기 너무 하얘. 아 이마 진짜 짜증나. 이게 심장에 열이 많은 사람이 이마가 좀 어둡대요. 제가 그렇대요. 블러셔는 눈이 살아남으려면 또 이거 써야지. 완전 러블리 블러셔. 얘를 브러쉬가 이거 몇번 빠니까 퍼져갖고 되게 좋아.
완전 이 정도 이렇게 발라요. 저는 이렇게 발라서 탕탕 내 렌즈 얘를 이렇게 앞에다 발라주면 좀 더 약간 뭐랄까 느낌이 사과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뒤쪽에 바르면 좀 은은한데 난 앞에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. 얘가 약간 아주 핑크는 아니고 오렌지 느낌이 강하긴 한데 워낙에 복숭아 같이 살고 그런 거라서 핑크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은은한 블러셔. 한듬 만듬 조명 받으니까 더 티가 나죠. 햇빛 아래에서는 더 예쁜? 그러니까 내가 가는 장소의 조명이 뭔지에 따라서도 메이크업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. 제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입술이 고민된다. 아이가 라즈베리 시럽이니까 라즈베리 아트스틱으로 한번 가볼게요. 좀 깎아야 될 것 같아. 깎아야겠죠. 여기다가 오! 무슨 연필 깎고 연필 깎듯이. 근데 깎고 나면 여기 이렇게 묻어나서 좀 짜증나.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기도 해줘. 얘를 왜 깎았냐면 너무 입술이 진하면 눈 예쁘게 한 게 아깝잖아요. 정말 안 해요. 롤리 틴트 있으시면 롤리 틴트 이만큼만 딱 바르고 신경 많이 쓰는 중. 괜찮은 것 같은데? 뭔가 너무 진하지 않죠? 빨리 립글로스. 이렇게 하면 버건디 메이크업이 완성입니다. 안녕.